돈을 벌려면 위험을 감수할 용기를 내라. 자, 이 제목으로 같이 2시간 반 동안 같이 공부를 즐기고 주식은 즐겨야 됩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하나씩 같이 풀어가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그럼 어떻게 됐냐? 미국이 어제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죠? 말을 참 재밌어요. 그죠? 말이라는 게 금리를 올리겠다 그런 게 또 아니라 뭐? 네, 보기만 하님도 어서 오세요. 뭐 이상하게 얘기를 했죠.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 아이, 지금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 아직 정해진 정책은 없다. 아이, 말이라는 게 참, 저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완전히 무슨, 그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죠? 뜬구름 잡는 얘기한다. 그럼 시장 상황을 보고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 호재가 나왔는데, 자, 주식 투자에 관련한 어떤 것도 함부로 믿지 마라. 아, 왜요? 어떤 것도 믿지 마세요. 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가속도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신이 투자해서 잘 모르는 상품이나 주식은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두 개 증권사에서 중국의 자산 유동화 기업범을 펀드나 신탁 운영으로 해가지고 매수한 개인 투자자가 495억 날렸습니다. 자, 내가 주식을 모르면 안 사는 게 장책입니다. 그죠? 타 증권사는 1650억을 날려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 형사고발까지 한다는데, 자, 이게 심각한 거죠. 모르는 상품은 여러분이 정확히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으면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관련한 그 어떤 것도 믿지 마라. 두 번째, 코스닥 상장사가 13개사 관리 종목 지정이 코앞에는 3년이 넘어서 올 3분기도 영업 손실이 계속 나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그랬죠. 내추럴 엔드 친구 사가지고 아마 얻어 터졌을 겁니다. 국순당, 디지털 옵틱, 이게 또 뭐한 거냐면 뉴프라이드에다가 얼마요? 200억인가 300억 제3자 배정 들어갔다가 코피 터지고 있고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파인디지털, 한국 테크놀로지, 사무엠스, HLB 파워 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종목들이에요. 그럼 하나만 우리가 보자고요. 뭘? 국순 디지털 옵틱이 진짜 돈을 벌까요? 에? 여러분은 다 차트로 사지요? 예? 그죠? 역삼님 어서 오시고요. 디지털 옵틱이, 이거, 그죠? 이게 프라이드 갈 때, 뉴 프라이드하고 같이 갈 때가, 뉴 프라이드 같이 갈 때가 같이 올라갔나요? 2015년에 올라갔고요. 디지털 옵틱은 2015년에 같이 쌍끌이로 올라갔죠. 참 재밌죠? 그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이런 거를 조사를 안 해보면, 시뻘건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게 돼서 손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영업이익 하나도 못 내, 당기순이 꽝이야, 유보율도 까먹어, 그죠? ROE는 성장이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차트를 보고 이걸 먹겠다고, 그죠? 앞에서 이걸 먹겠다고, 그냥 아우성 칩니다. 그죠? 아우성 치다가 어떻게 해요? 물려가준 역까지 한없이 흘러내리면, 아이고, 전문가님, 나 어떡해. 어떻게 하냐고요. 뉴 프라이드도 마찬가지고 같이 그때 올라간 이후로 같이 떨어져서 내려가고 있는데 너는 돈 버냐? 그치? 여기다가 무슨 제3자 배당 유상증자 한다고요? 너도 돈 버냐? 뭐요? ROE가 매년 성장을 못하는 바보 같은 종목에다 우리는 어디에요? 거기만 있나요? 내추럴 엔도텍도 막, 아이고, 얘네는 뭐 엄청나지요, 뭐. 그죠? 이 돈도 못 버는 기업에다가 어떻게든 돈 좀 벌어보려고 갔다가 그저 백수어라 그러면 무슨 돈 버는 줄 알고 돈 한 푼도 못 벌잖아요. 백수어가 무슨 소용 있어요. 그죠? 한 푼도 못 벌고 돈만 까먹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이 안 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다가 무슨 상한가 나간다고 쫓아가서 먹으려고 그랬다가 쌍코피 터지고 돈 다 잃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사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런 거 나주스에 나오면 여러분 보고서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안 사면 되죠. 근데 산다니까요. 그죠? 누가 추천해도 사고, 친구가 얘기해도 사고, 증권사에서 설명 나와도 사고.
그잖아요. 그런 거 안 써야 되죠. 이번에 또 재밌는 얘기는 빚내서 주식 투자한 확대가 돼가지고 지난번에 10월 10일 날, 12일 날인가요? 10월 3일 날 반대 매매로 엄청나게 얻어 터졌죠. 그런데 이 빚낸 주식 투자 때문에 증권사가 수수료를 안 받아도 돈을 이자로만 1조 3천억을 벌었대요. 개인들만 다 터진 거예요, 또. 아까운 개인들 돈 갖다가 열심히 개미처럼 벌어가지고요. 다 갖다 증권사에다가 돈 벌어준 거예요. 증권사에서는 아마 템플턴은 되게 미워할 거예요. 그죠? 바른 소리만 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망하는 짓거리잖아요. 망하는 짓거리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해요. 오래간만에 어제 반도체가 오랜만에 반등을 바닥에서 했는데 아직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올라가지를 못해서 아마 내년은 상당히 경적이 반도체가 어렵장이 않겠나. 올해 4, 4분기까지는 괜찮지만 내년엔 전체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은 전체 시장이 올라갔으니까 하이닉스도 올라갔겠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아직은 얘들이 추세를 상승해서 가겠다. 여러분 장담하지 못하니까 예, 또 왕창 또 들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네. 점점 어려운 얘기만 나오고 오늘 지수가 강력하게 제가 무료 방송에서 준 종목이 뭐죠? 주도주로 간다고 줬는데 사셨나요? 사셨나요? 안 사셨어요? 누구죠? LG U+. 주도주로 간다. 어제 진짜 멋지게 나갔죠.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라. 주도주로 간다. 5G가 주도주로 간다. 대장은 LG U+다. 안 사. 그죠? 안 사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준 게 뭐예요? 최근에 와서. 한번 사봐라.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 현빈이가 뜨면 얘는 그냥 간다. 와, 수익 많이 났어요. 무료방송과 유술방송 동시에 줬는데 어때요? 어때요? 어우, 신고가. 신고가입니다. 어때요? 한 이제 4, 5% 났나요? 아, 잘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또 시장이 어떻게 됐나? 어제는 또 남북열차가 10년 만에 북을 달린다 그래서 오늘 또 철도 공동조사가 내일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18일 동안인가요? 그러면서 또 대북수에도 철도 관련주들이 또 오늘 올라가겠죠. 그건 뭐 뻔한 거잖아요. 그럼 그냥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이라면 싱글싱글님도 어서 오시고 그냥 테마 보지 말고 그냥 돈 버는 기업에 그냥 사서 내비두면 돼요. 뭐 오르락 내리락 뭐 따져봐요. 그죠? 따지지 않아도 지금 뭐 테마가 끝났느니 어떠니 수많은 뉴스가 나오고 얘 뭐 얘 잘만 가죠. 그죠? 테마가 어쩌니 저쩌니 그래도 대 RTI가 아직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다 끝났다고 뭐 잘랐다고 뭐 그다음에 다 뭐 테마가 어쩌는지 뭐 그런 거 비려 돈 버는 기업이냐 그러면 그냥 맞짱 뜨면요 그냥 돈을 벌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부산 산업 뭐 테마가 끝나서 다 끝났나요? 에? 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요? 이 꼭대기에서 뭔 차이가 나요? 근데 아직도 가고 있잖아요. 뭐 테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기업이 돈을 버는데 거기다 쟁점을 뒀다면 여러분이 팔지 않아도 아무 걱정이 없다. 그죠? 걱정이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인데 오늘 못 올랐네. 뭔지 몰라도 뭐 발사체 엔진 기술이 뭐 확보돼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탄력을 벌렸다. 그래서 또 난리 났고요. 이 철도는 이제 오늘 내일부터 서울역을 출발해서 도라산역, 개성 도라산역에서 이제 북철도에 연결, 기관차로 연결해서 이게 양쪽에 저기가 있나요? 내 기차를 잘 몰라가지고 기관차가 양쪽에 있나요? 그죠? 뒤쪽 앞쪽? 그래서 가서 붙이면 이제 북한 기관차로 끌고 가고 그죠? 북한 기관차가 힘이 없으면 우리나라 거로 반대로 내려올 때는 우리나라가 끌고 내려오겠죠. 그죠? 가서 쭉 여기도 뭐 다 검사를 한번 한다는데 어쨌든 오늘 그래서 대북
철도 관련주는 다 올라가겠죠. 자, 올라가겠죠. 근데 이걸 미리 예측해서 뭐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냥 사서 들고 좋은 거 들고 있는 사람은 걱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잖아요. 걱정이 없다. 그 좋은 종목 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걱정이 없어요. 그게 주식 투자예요. 지금 무료 방송 그랬잖아요. 돈을 얼마나 잘 벌면, 예, 그죠? 아, 얘도 돈을 잘 버니까 그냥 가는 거고요. 여러분한테 공짜로 준 종목, 돈을 잘 버니까 지금 신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 사보라 그러면 이런 건안 사고요. 그죠? 아, 그런 건 비싸요. 싼거 가서 이제 부실 종목 사가지고 전부 다 손실 끌어안고요. 상 나간다고 쫓아댕기고요. 그거, 여러분 돈안 벌어져요. 부자 되는 사람도 없어요. 부자 되는 건 뭐죠?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확실합니다. 급등 나가가지고 무슨 상한가 먹고서 부자가 된 사람 있으면 제가 오죽하면 나와보라고 그랬잖아요. 맛있는 식사 대접한다고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종목을 묻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종목들이 자꾸만 신고가 행진을 맞아커죠? 이거 진짜 신고가 행진 오나요? 돈을 잘 보니까 어떻게 신고가를 내는지 봐봐요. 제1 기회. 봐봐요. 인생이 모장님도 어서오세요. 아, 이렇게 사서 들고 또 사, 또 사. 제발 좀더 사. 그러니까 신고가 나가잖아요. 아, 수두룩해, 요즘에 신고가 나가는 게. 왜? 요거 올라왔는데. 요거 올라왔는데요. 난리 났죠. 오늘 전고점 돌파하죠. 또, 001. 요거 지수가 올라왔는데,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가는데, 종목은 이렇게 실제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실제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디가 있어요? 그래요? 안 간다고요? 안 가는 거 한번 볼까요? 안 가는 거. 안 가나요? 아, 이게 뭐야, 진짜. 예. 안 가나요? 예? 안 가요? 아, 어휴. 뭐,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죠? 주식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주식을 사서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지. 그죠? 오늘도 급등 좀 먹고서 무슨 부자 될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무섭죠? 자, 이렇게 나갑니다. 제일 기획도 신고가라고. 여러분에다 공짜 사보라고 그래서 유료원하고 똑같이 준 종목도 자, 전고점 돌파하면서 나갑니다. 우린 투자는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씩 우리가 들고 가는 거. 꼭 그럼요. 무료 방송에서 이뭐 파라다이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없었죠. 예. 네,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냥 들고 가라고 그랬더니 맨 팔고 사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서 추석 때준 건데요. 작년 추석에. 그럼 그냥 들고 왔으면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돈 벌고 있잖아요. 이런 거 사서 그냥 묻어두면 되는데. 자꾸 무슨 급등주 나간다고 부실 종목 가서 사가지고 감자당하고 깡통 나고 막이 아우성 치잖아요. 그죠? 깡통 나고 아우성 치죠. 템플턴은 그런 거 여러분 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면 얼마든지 좋아요. 자, 슬슬 공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무료 방송에서 줬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잘 들을 내일인가요? 예, 아람브라의 궁전의 추억. 현빈이하고 김세현 씨가 내일 드라마에서 좀 인기가 있기 시작하면, 요놈이, 그죠? 요놈이 더 가서 여러분의 수익을, 가만 있어! 떠버려라! 그죠? 떠버려라! 보유한 사람도 있고, 비중 많은 사람을 벌써 자르라고 그랬는데, 그죠? 이거, 이게 이제 궁금해야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한번 잘랐어야 되고, 못 잘랐으면 어떡해요. 비중이 적당하면, 아니, 뭐, 싸니까. 그죠? 들고 와도 이상은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그렇게. 자, 그럼 우리가 종목들을, 자른 사람도 있고, 못 자른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같이 또 갑니다.
오늘은 뭘 얘기를 할까요? 고민하다가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때가 따로 있나? 때가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없어요? 주식 투자라는 건 때를 사는 것이니만큼 시장 여건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를 함께 하는 거죠. 시장 여건이 나쁘다고 주식을 다 팔아버려야 되나요? 여러 종목이 여러분이 분산 투자를 해서 정말 좋은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짜렀다면 자산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위험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락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싸졌으면 여러분은 또살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이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또다시 추세가 상승하고 갈 때는 더 사면 되죠. 지금은 지켜보는 거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상향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가는 주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급격히 상승할 때는 매수할 때도 기다리고 매매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못 기다리죠. 나만 빼놓고 도망가죠, 놈이. 저것을 내가 나만 빼고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매수하면 더 수익이 날줄 알고 쫓아가서 매수했더니 그다음부터 조정 들어옵니다. 그래서 급등주를 좋아하면 패가 망신하는 거고, 그죠? 급등주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또 부실 종목이 많은 거죠. 그죠? 급등주의 대부분의 종목은 부실 종목이 많은 거예요. 돈을 제대로 못 버는 종목이 작전이 됐든 뭐가 됐든 끌어올려서 팔아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종목이 대부분 급등주들입니다. 그죠? 그럼 급등주를 먹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주식격언의 주식은 어떻게요? 지금처럼 상승할 때 뭐요? 가는 말에 올라타려는 격언이 있죠. 그렇지만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초보자에겐 가는 말이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따라가다가 손절매로 큰, 아, 급등 나가니까 쫓아가서 매수했다가 손절하세요, 손절. 그러면 또 댕강 손절해요. 손절이 답입니까? 손절 답이 아닙니다. 손절하다가 얼마를 날렸어요? 9억을 날렸어요. 그죠? 9억을 날립니다. 그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손절하려고 주식 샀나요? 또, 여러분이 본전하려고 주식 사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좀 돈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면 안 되나요?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기 싫으니까 자꾸 쫓아다녀서 손절해서 돈 날리고, 누구만 돈 벌어주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여기. 그죠? 신용 걸어서 증권사에다 돈 벌어주고, 여러분은 돈을 점점 까먹는 거죠. 빨리빨리 손절해. 손절. 그죠? 손절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로 정해서 자르고, 자꾸 자르고 사고, 자르고 사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증권사는 부자가 되고, 여러분은 점점점 돈을 뺏기는 겁니다. 떨어지는 종목을 손절매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도 인내지만,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지 않고 깎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도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하면서 올라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날 빼놓고 어떻게 가볼 거라 생각해서 쫓아가서 초보자일수록 더 합니다. 가는 말은 그냥 가게 내버려 두고 깎아줄 때 끈기 있게 기다려서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한데 그저 내가 몰빵 안 하면 돈을 못벌것 같으니까 그저 주식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왕창 투자하면 돈 번다고 가다 몰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이제 그다음부터, 아, 10% 떨어졌습니다. 20% 떨어졌습니다. 손절. 누구 좋으라고 손절하는 거죠? 그래서 갈 때도, 떠날 때, 주가가 떠날 때도, 깎아줄 때도, 악착같이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그래서 필요해요. 주식 투자에서,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러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자가 질문하니까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래요?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다. 너무 힘들다. 일반인들이 그래서 따라하기 힘든 거다.
주식은 투자 손실로서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지난번처럼 참사가 일어날 확률은 희박해져요. 아, 이제 시장이 끝났다. 종목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저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이 끝났다고 다 팔아버려. 이제부터 좋은 주식을 사서 들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돈을 갖다가 어떡하라? 그냥 시장이 때 관계없이요. 그냥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저축할 생각하고 사라는 거예요. 은행에다 저축 잘하면서, 아, 저축했다면 떨어지면 어때요? 그냥 들고 가면 돼요. 그 기업이 망할 기업이 아니라 생각하면, 지네들이 또 기관이나 외국인은 주가가 싸졌으면요, 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안 간다고 자르죠. 저는 안 간다고 자를 때는, 펀더멘털이 어떤지, 기업의 업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상이 없다면 여러분 어때요? 강력 보이고, 이상이 있을 때는 매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런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해야 되고,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욕심을 내야 된다. 뭔거가 이렇게 얘기해요. 워런 버핏의 그 뭐죠? 동역자인 뭔거가 레이 달리오 요즘에 그 원칙이라는 책을 썼죠.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원칙. 헤지펀드 전문가인데요. 레오 달리오가 대학생 때 이제 그 멍거한테 가르침을 달라고 투자 인연과 투자 능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르침을 요청하자 멍거가 하는 대답이 걸작입니다. 역사를 많이 읽고 역사를 많이 읽고 역사를 많이 읽어라.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뭐 워런 버핏의 뭐죠? 그 추세를 따라서 중학교 때부터 책을 읽어서 뭐 몇천 권을 읽었느니, 그래갖고 한동안 또, 예. 난리가 나서 인터넷에서 난리 났는데, 다 전부 다 짜가다. 주식책은 한 권도 안 읽었다. 완전히 뉴스에서 소설을 만들었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역사를 읽으라는 건가요? 금융 투자의 역사를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폭락할 때 여러분이 금융 투자의 역사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아, 저럴 때 기회가 오는 거구나.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투자의 역사를 많이 읽고 많이 읽고 많이 읽으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번 주말에 이제 내일 모레니까 주말에 금융 투기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시든지요. 괜찮을까요? 제가 권해드릴 책은 여러분이 업황 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투자의 지침으로 알려주고 싶은 책이 하나 있죠. 우리 유료원들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알려드려야 하나 모르겠다. 주식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미국 투자 100년사니까 한번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투자의 업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죠? 과거에, 그죠? 경기가, 아, 가면서 봐. 석유파동이 났을 때 어떤 일이 벌렸는지, 어떤 업종에서 뭐가 나가는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굉장히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참 좋다. 근데 사람마다 또 그 받아들이는 능력이 또 다 틀려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유료원들은 다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 보면 하는 때가 있나요? 주식 투자하는 때가 있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파라다이스에 어디서 사가지고 올라가도 내려가도 그냥 들고 있으면 정말 아무 일도 없습니다. 무려 추천주죠. 꾸준히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돈 벌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뭐 팔고 사고 쇼 안 해도 되죠. 역사님도 어서 오세요. 아까 얘기했나? 예? 자, 그잖아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작년 10월 2일 날 제가 예. 파라다이스 사서 그냥 묻어두라. 이제 그동안에 파라다이스 시티 완공하느라 돈을 너무 많이 썼죠. 이제는 뭐요? 돈을 그냥 주술 날만 있네. 투자는 다 해놨으니까 이제 뭐요? 돈만 걷어들이면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실적은 점점 좋아지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여기다 갖다 묻어야 되겠구나.
그럼 묻으면 좋은 일이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 투기라는 게 아니라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으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을 보유해서 지금까지 들고 왔더니 아무 일도 없더라. 그러면 시장이 뭐 어떻게 됐고 뭐 때가 어떻게 됐고 이거 관계 있나요? 주식 투자 때가 따로 있나요? 그냥 묻었더니 돈이 되더라. 그렇잖아요. 뭐 단타하다가 돈 날리고 뭐에다가 돈 날리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묻어놨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돈 벌립니다. 두 번째, 이게 뭐예요? LG 플러스.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오늘 또좀 떨어뜨렸나요? 주도주로 간다. 여기서 매수했어요. 또 여러분들한테는 여기서 계속 사라. 매수해라. 주도주로 간다. 어떻게 주도주로 가는지를 알까요? 그건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진짜 어제 짠하고 올라갔죠. 어제 뭐 너무 세게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야지. 자, 그럼 좋은 종목 이렇게 매수해서 분할 매수하라고 지난번에 분명히 알려줬으니까 분할 매수 갔더니 진짜 좋은 일 벌어지더라고. 이게 뭐예요? 주식 투자잖아요. 투자해놨더니 알아서 돈을 벌어주잖아요. 아마 십몇 프로 가 있을 텐데. 그죠? 자, 그럼 매수 시기가 따로 있냐? 돈을 잘 버는 기업에 동업해놨더니 알아서 벌어주더라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기업엔 여러분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제가 오늘도 또 올랐네. 예, 그죠? 무료 추천주로 보유하면서 현빈의 드라마를 기대해 보려고 했는데 매수로 단기 수익에 그냥 먹고 잘랐나요? 아, 가만있어 봐요. 나 보유했어요. 보유하신 분만 1번. 에이, 내가 지난번에 어제, 그저께, 어제, 예, 급등 나가는 바람에 잘라먹었지, 얼른요. 헐랑 잘라먹었습니다. 잘라먹은 사람은 2번. 잘라먹은 사람은 2번. 보유한 사람만 1번. 아, 돈 잘 벌고 있는데 뭘 잘라요. 그냥 가만히 들고 가면 되죠. 그거 요거 10% 먹었다고 또 댕강 잘랐겠을까? 자르신 분만 한번 2번 한번 눌러보시죠. 템플턴 식구 사면 안 잘라요. 그거 아예 먹다가 마냐 우리가? 그죠? 아, 주식을 투자해서 먹다 마는 법이 어딨어. 지금 돈 좀 벌어야지. 벌려고 주식하는데. 아, 이게 즐거운 거잖아요. 돈 잘 벌어도 주식도 가고 그럼 그냥 가만히 들고 가면 되지요. 뭐.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타이밍을 맞춘다 어쩐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고 앞으로 펀더멘털과 전망이겠죠. 그러면 얘가 펀더멘털이 좋아질 거고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우리는 사서 들고 가보자. 그랬더니 진짜 돈이 되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진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좋은 주식을 살라고 애를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꼭 배우셔야 돼요. 차트로만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업 분석을 반드시 배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 자, 두 번째로 갈까요? 두 번째로. 가치 투자자는 주식 가격에 너무 유혹에 빠지지 마라. 무슨 말이냐? 같이 한번 보죠. 초조한 벌새 모양, 그죠? 모니터 주위를 맴돌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하, 모니터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봐. 오늘 뭘 잡아야 돈을 볼까? 모니터만 본다고 돈 됩니까? 여러분이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좋은 주식을 사서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 돈을 잃을까봐 못한다면, 그럼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죠. 그냥 은행 갖다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죠. 전 끊임없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요? 은행의 주식을 적금을 깨서 그 은행 주식을 사라. 그러면 여러분은 더 부자 된다. 가장 바보가 뭐죠? 은행에다 적금 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식 때문에 불안하다 그러면 그 적금을 깨서 그 은행 주식을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은행보다 돈을 훨씬 벌어요.
그게 인플레이션이니까. 재밌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안 하죠. 그죠? 안 하잖아요. 이제 큰일 났다. 하루 종일 가격 변동을 들여다본다고. 그죠? 들여다본다고.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좋은 주식 샀으면 가끔씩 한번 내 종목이 뭘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매 시간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관찰하게 되면 바로 그때 돈을 과하게 들이붓거나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다 딱 보니까 내 계좌에 종목이 딱 있어요. 아, 이 가만있어 봐. 이게 떨어지고 있네. 가서 돈을 갖다 왕창 질러야 될것 같아. 아무리 봐도. 자꾸 쳐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버리죠. 왜? 가격 감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격 감정에 빠져버리니까, 아, 가만있어 봐. 포트에 요걸 보니까 요걸 왕창 사면 아마 돈이 벌릴 것 같아. 왕창 샀더니 떨어지는 거죠. 내가 사는 순간부터 떨어지면 이제, 아, 그냥 사지 말고 가만히 있을까. 왜 모니터는 켜갖고 말이야.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봤더니 또 깨졌네. 그리고 또 이제 안 가는 종목 딱 쳐다보다가 이제 아가서 내 종목 안 가네. 저놈이 안 가니까 저걸 잘라서 어떻게 다른 쪽으로 교체 매매를 또 자주 교체 매매를 자주자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증권사 박수치지. 그죠? 아, 여러분 종을 잘 울려서 좀 감사합니다. 종좀더 치시죠. 그렇잖아요. 증권사는 여러분들한테 종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종좀 쳐라. 매일 매매하고 팔고 사고 계속해라. 그죠? 아닌가요? 방송들은 종쳐라 그러고요. 그죠? 증권사는 막쳐라 그러죠. 템플턴은 뭐예요? 끝쳐라 그럽니다. 끝쳐라. 그죠? 방송들은 모두가 종쳐라 그럽니다. 그죠? 그럼 증권사는 옆에서 부추깁니다. 막치라고. 제발 좀 막쳐. 목표가, 손절가, 막치라니까. 템플턴은 제발 끝쳐라. 그 돈이 얼마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다알 텐데, 가랑비에 옷 젖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종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진짜 차분히 자신의 투자 철학에 따라 주식을 매수해서 즐긴다면 아마 증권사는 수익이 줄어들고 여러분의 수익은 커질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화증권에서 금년 봄인가요? 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고객들을 상대로 추적 조사했더니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었느냐? 바로 매매를 자주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잃었고요. 매매를 자주 안 하는 사람들은 돈을 별로 안 잃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익이 훨씬 매매 많이 한 사람보다 얼마? 15%인가? 얼마 이상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이 관심이 없고 오늘도 종치는데 연연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는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주식을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업의 가치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우동호님도 어서 오세요. 시장 위기 앞에서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으며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배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기업의 가치대로 성장하는지 열심히 살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기업의 가치란 뭘까?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기업의 가치가 뭘까요? 네? 기업의 가치가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내 자녀, 어린 자녀한테 주식을 사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업의 가치라는 게 뭐예요? 자, 또, 기업의 본질이라는 게 뭐예요? 어려운가요, 너무? 기업의 본질은 왜 있는 거죠? 기업은 왜 있는 거죠? 채팅창에 한번 써보죠. 돈잘 버는 거. 가치는 돈잘 버는. 그러면 기업의 본질은 뭐예요? 기업이 왜 있는 거죠? 이익 창출. 그렇죠? 기업이 있는 것은 이익 창출.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는 건 뭐예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돈 벌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돈 잘 버는 기업에다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쉽다. 그잖아요. 돈 잘 버는 기업, 그러면 기업의 본질이라는 건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을 잘 내는 기업은 돈을 잘 버는 거잖아요. 그 말을 그렇지 그냥 쉬운 말로 돈 잘 버는 기업이잖아요. 돈을 잘 버니까 우리는 거기다가 동업을 하라는. 정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잘 버는 기업에다가 어떻게 해요? 투자해서, 그죠?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저게 또 더 커지기 위해서는 가서 동업을 하면 알아서 돈을 벌어주고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것이 진짜 투자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라는 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장가치, 또 하나는 수익가치, 또 하나는 자산가치로 구분하더라. 가치라는 것은 결국 기업이, 그죠? 돈을 벌어서 커지는 것을 기업의 가치가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주가만을 이렇게 본다면, 주가만을 본다면 이걸 어떻게 들고 가나요? 올라가면 이격 났다고 자르고, 내려오면 또 떨어질 것 같아서 자르고, 그죠? 또 본전 찾아야 되니까 본전 생각에 또 추가로 못 자르기도 하고. 이걸 보지 말고, 이 기업의 가치가 정말 성장하는 기업인지, 수익을 꾸준히 내는 기업인지, 자산 가치가 커지는지를 여러분이 본다면, 여기다가 동업을 하고, 아이고, 마음대로 해라. 내가 무슨 걱정이 있냐. 돈 잘 버는 기업에 동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돈을 잘 번다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고 수익이 커져서 기업의 자산 가치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투자 명목으로 동업을 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에 매수해서 돈을 벌라는 말을, 돈을 벌라고 그랬더니 그런 건 절대로 안 보고 뭐만 봐요? 그냥 차트 뭐 가격만 보려고 그러니까 왜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거의 가격만을 본다 그러면 그건 트레이더거나 차티스트죠. 여러분이 진짜 가치 투자라는 것을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님, 가치 투자는 가격이 싸해서 가치 투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성장 가치라고 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뭐가 올라가야 되죠? 자,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성장하려면 뭐가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성장하려면 뭐가 올라가야 됩니까? 가치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물론 배당 가치도 인정하지만, 그죠? 성장 가치, 수익 가치, 자산 가치. 이 유료 방송에서 배우는 건데 제가 무료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성장하려면 뭐가 커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초등학생한테 설명할 수 있다면, 기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투자가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성장하려면 당연히 기업이 ROE가 커져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투자했더니 자기 자본이 점점 커지다. 그럼 자기 자본 이익률이 커져야 되겠죠. 5.98, 9.45, 11.83. 커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종목 하나만 내보세요. 내가 손실 낸 거, 그러면 지난번에, 이건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파티, 게임즈. 네. 자, 얘가 정지돼서 이제 깡통나기 직전에 가 있는데,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기업의 성장 가치라는 것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 커져야 되는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 계속 이게 마이너스로 있는 종목을 여러분은 사잖아요. 뭐만 보고, 가격만, 차트만 보고, 아, 샀다가 이런 곤란을 겪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기업이 성장 가치잖아요. 그럼 수익 가치라는 건 뭐예요? 예? 수익 가치라는 게 뭐예요? 이 기업이 영업이익을 잘 내는 거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을 잘 내려면 영업이익 플러스가 돼서 영업이익률이 커져야 되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커지기 위해서는 뭐요? 매출을 증가하면 돼? 영업이익은 더 나아야 영업이익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매출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가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런 건 볼 생각 안 하고 뭐만 보죠? 오늘도 차트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뭐가 어떻게 될 때 급등 나갈 것 같아. 이런 투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다시 보지도 않고 가다가 여기다 대고 공부 안 하면 안 할수록 더다 몰빵을 해버리죠. 세 번째 갑니다. 그러면 기업이 성장해서 그죠?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이 뭐가 커지는 거예요? 기업이 뭐가 커지는 거죠? 에? 이 기업이 뭐가 커지는 거예요? 자기 자본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본이 커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성장을 하니까 그죠? ROE가 그 다음에 뭐요? 영업이익이 커지니까 수익가치가 커지는 거고, 그죠? 세 번째, 이 기업의 자산가치가 당연히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자본이 커지는 거예요. 또는 순자산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 자기 자본과 자본금은 다르지만, 자기 자본이 점점 커지니까 기업이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 한번 보자. 자기 자본이 커지나. 참 무료방송인지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보자. 아니 이 기업을 스튜디오 들어간 무료방송을 제가 추천하잖아요. 그럼 이 자기 자본 총계가 1361억, 3684억, 4002억. 너는 한번 보자 너. 부실 종목. 너는 보자. 자본 총계가. 에? 어떻게 됐어요? 490 뭐예요? 파티킴 좀 맞아요? 이게 증가했죠. 근데 이게 왜 증가했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증가한 거냐는 거죠. 영업이익을 이렇게 못 내고 있는데 증가했다? 그러면 뭐예요? 증자지. 가만히 있어봐. 또 종이장사를 해야 되니까 빨리 채권 발행하든지 또 유상증자라든지 무증을 하든지 제3자배정 유상증자라든지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진짜 영업이익을 잘해서 영업, 뭐죠? 자기 자본이 커지면 괜찮은데. 그죠? 보나마나 이거 뭘 했겠죠, 그죠? 우리 들어가서 보니까, 아, 야, 뭐, 신받다, 야. 아이고, 12전환, 주식 매수, 뭐, 제3자 배정, TR, 제3, 가만있어 봐. 너도 그러냐? 너도 그러면 사지 말까? 네, 너도 그러냐? 근데 얘는 없네? 상장하고 나서 아무 짓도 안 하네? 상장하고 나서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내놔 보세요. 채팅창에다가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종목이 부실 종목과 좋은 종목의 차이는 자본금의 변동이 별로 없어요. 물론 변동이 있으면서 기업은 커나가는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산다는 것은 이미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종목이 나갈 때 매수해도 늦지 않잖아요. 가치 투자한답시고 가치 투자는 안 하고 차트만으로 본다면 이건 가치 투자가 차티스트죠. 가치라는 것은 성장가치, 기업가치, 수익가치, 자산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여러분이 주식을 사서 동업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을 깡통으로 내몰라고 떼밀어도 깡통이 안 나요. 감자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유명한 우리나라 현정은 정은이끼리 뭐 한다고 현대상선을 한번 보자고요. 얘가 영업이익을 잘 내는지요. 성장가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 번만 봐도 안 사도 되는데. 그죠? 세화 IMC 잘 한번 보자고요. 자 영업이익을 한 푼도 못 내잖아요. 자 자기자본이익률 ROE가 81마이너스 129마이너스 126마이너스 그건 뭐예요? 꽝이잖아요. 성장가치 마이너스, 영업, 수익가치 마이너스, 자기 자본 쪼그라들어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야. 그런데도 이걸 사서 돈 벌겠다고 차트 보고 자꾸 들어가죠. 싸, 지금 싸니까 또 들어가면 돈 먹을 것 같아. 빨리 도망가요. 정은이끼리 좌담해서 뭐 큰일 벌린다고 도망가요. 한 달 있다가 감자 5대1. 5대1 감자.
아찔하지요. 나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왜? 4천만 원 달라고 1,000만 원 남았는데, 팔아야 되나요? 당연히 팔아야죠. 1,000만 원 대도 건지셔야 되잖아요. 안 건졌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 건지면 어떻게 돼요? 또 5대1 감자에서 1,000만 원이 2,200만 원 남고, 200만 원이 여기까지 떨어져갖고 얼마예요? 그냥 깡통이지. 아닌 걸 아닌 거로 사고요. 긴걸긴 거로. 만약 이런 거 추천한다면 여러분은 안 사야 되는 거잖아요. 싸다는 이유로 사는 것은 가치가 아니에요. 가치 투자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나면 여러분 사라고 해도 안 사게 돼요. 그렇잖아요. 에? 사라고 해도 안 사게 되죠. 편안한 가인이 유나이티드 제약 왜 고민을 해요? 좋은 종목을 들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요? 한번 봐요 그러면 영업이익을 잘 내나? 자, ROE가 어떻게 됐어요? 11, 14, 14. 가만 있어봐. 쟤 성장 안 하고 있네? 성장 가치. 그 다음에 영업이익 271억, 317억. 예상이 350, 벌써 263억이야. 그럼 86억. 또 이번에 실적이 좋아지면 그 내년에 작년에 실적을 또 오버하겠다. 수익 가치 커져. 자기 자본 보니까 1,700억, 2,000억, 2,200억 커져. 그러면 뭐 10년 들고 하면 안 될까? 편안한 가인이 편안하잖아요. 가치가 커지는 기업에다가 주가가 집까지가 떨어진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13,800원에 2014년에 블로그다 추천한 건데 무슨 일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돈을 벌지요. 그냥 들고 갔으면 돈을 벌잖아요. 주가야 늘뭐 얘가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죠. 그렇지만 편안한 가인이 아예 나가다 3천만 원 담고 그냥 주무시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예요? 5년째요. 그럼 5년 전에 가서 한번 가보자. 1년, 2년, 3년, 4년, 5년 전에 내가 투자해서 지금까지 묻어뒀습니다. 5년 동안 투자했더니 얼마를 벌었어요? 예. 151% 벌었습니다. 1년에 30%씩 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행에다 저축할까요? 여기다 저축할까요? 편안한 가입님 어디다 하실래요? 은행에다 저축한다. 1번. 아니다. 유나이티드에다 그냥 10년 묻어버린다. 어떤 거 하실래요? 은행에다 넣는 바보잖아요. 1년에 5% 번다고. 그러면 5년 가면 얼마요? 15% 벌었습니다. 얘는 얼마요? 150% 벌었습니다. 어떤 짓을 할래요? 이게 바로 주식 투자라는 거예요. 그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붙들고 가면 뭔 걱정이 있어요? 맨날 무슨 뭐 그죠? 차트를 보고 뭐 부실 종목 추천해가지고 여러분이 그거 아프고 그죠? 걱정이 없는 주식 투자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주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어 버리죠. 그죠? 아이고, 또 이번에, 금년에는 주식이 못 올라가서 수익을 좀못 냈어. 아, 그 다음에 그냥 뻥 올라가서 수익을 많이 냈지.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 여기까지만 먹고 나오지, 뭐. 그걸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가치 투자고, 오래오래 갖고 갈수 있는, 그러면 내가 10년을 들고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2007년에, 2008년에 사서 지금까지 내가 저축해서 1,000만 원을 저축해놓고, 그냥 자식한테 줄 생각하고 나는 돌아버렸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걸 확인했으니까 2008년 사서 지금까지 떨어지거나 말거나 묻어뒀더니 얼마예요? 629%입니다. 그러면 1년에 62%씩 벌어준 겁니다. 이거 하실래요? 편안한 가인님. 아직도 오늘도 8,9,4,9 매매해서 떼돈을 보려고 악쓰다가 돈 깨져보실래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자녀한테 주식은 사서 묻는 것이지 주식을 팔고 사는 게 아니다. 월급 타면 무조건 주식 사. 저는 실제로 주식 사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잖아요. 1년에 60%씩 일 떨어지거나 1년에 60%씩 어디서 벌어줍니까? 예? 여러분이 매일 팔고 사고 해서 60% 이렇게 벌어요? 1년에 60%씩이요? 그러면 그거 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구하는 투자 전략은 이거예요. 부실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가치라는 게 뭐예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치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가치, 자산가치, 수익가치가 커지는 기업에 여기다 동업을 해놨더니 알아서 돈 벌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건 안 봐요. 오로지 주가의 급등 상한가 나가는 거, 그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거기에만 몰빵을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묻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그렇죠. 추세가 계속 우상향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갑자기 급등 나갔어. 그런 거야. 잘라먹어. 너무 갑자기 급등 나가서 가치가 너무 커졌잖아. 그럼 여기까지만 먹을게. 이게 바로 뭐예요? 가치 투자잖아요. 수익성이 좋은 기업. 그죠? 주식 투자의 대상은, 투자 대상은 분명히 주식이지만 그 실체는 누구예요? 주식을 향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여러분들한테 뭐래요? 좋은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되라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뭐하냐면 오늘도 8949에서 떼돈을 보려고 그죠? 8949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돈 버는 게 아니라 전부 까먹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카지노는 즐기러 가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돈 벌려고 아우성 치니까 돈이 깨지고 얘는 돈을 벌려고 그랬더니 돈 안 벌고 그저 빨리 단타 쳐서 뭔가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돈이 더 깨지고 정부가 하는 목적을 반대로 하고 있어요. 주가는 주식시장의 매매에 의한 변동이지만 최종적인 주가 결정은 기업의 수익성이라는 거예요. 기업의 수익성이 없으면 주가는 못 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못 보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실까요? 못 올라갈까요? 올라간다 1번, 못 올라간다 2번. 물론 주가는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고 떨어지기도 해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주가가 꾸준히 가서 삼성전자 가리 여러분이 갖고 있었으면 여러분 돈 못 벌었을까요? 부자 됐어요. 또 하이닉스 들고 있었으면 당연히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시기마다 달라서 어떤 걸 지금 투자해서 가는 것이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지 말고 하이닉스 사서 하이닉스 수익을 더 많이 냈던 거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 기업은 주가는 일시적인 변동은 있더라도 결국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지만 곧 하락하고 만다. 이처럼 주가는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이 해당 기업의 수익성인 만큼 주식 투자에서 기업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기업의 재무제표는 수익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고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기업의 재무분석은 투자의 기본이요 성공 투자의 비밀지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제표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뭐만? 여러분이 주식농부 책을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나오래요? 아무리 재무제표 기업을 분석하고 분석해도 지나치지 않다. 철두철미하게 분석하라. 대부분의 전문가는 기업 분석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죠? 차트 보고 괜찮은 종목 사서 가면 돼. 어떤 거를 여러분은 따를 건가요? 그죠? 아마 존이라는 분이 밥 먹듯이 주식을 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밥 먹듯이 주식 사는 아무 주식이나 사라고 그러는 걸까요? 기업을 분석하고 현장 방문하고 돈을 잘 버는 걸 확인한 다음에 밥 먹듯이 사려는 거잖아요. 기업 분석을 하지 않아서 감자탕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다가 한 입에 톡 털어놓죠.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기업에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갖고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은 기업을 매수하면 기업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기 보유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장기 보유해도 걱정이 없잖아요. 편안한 거 아니면 장기 보유해도 무슨 걱정이 있어요. 어우 10년에 649%. 어떤 분은 이 종목을 분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유나이티드 지역권에 사서 15년 묻으면 안 될까? 가만히 있어 주봉을 보자. 계속 올라가고 있나? 어우 계속 올라가고 있네. 그죠? 계속 올라가고 있네. 그냥 15년 묻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주식을 발견해서 투자한 노력과 시간이 여러분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주식을 단순한 주권이 아니라 그 기업에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주식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금을 깨다가 우량한 좋은 기업이 가는 주식에다가 주가가 가는 기업에다 매수했더니 진짜 돈이 들더라. 그렇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진정한 가치 투자 가는 길이에요. 주가가 싸니까 가치 투자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죠. 기업의 가치가 커진다는 것은 성장가치, 수익가치, 자산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여러분이 사서 보유했더니, 장기 보유했더니 부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동국제약을 꾸준히 사가지고 43년을 들고 왔더니 28명이 부자요. 유한양행을 43년 동안 들고 왔던 연세대 교수도 부자요. 그죠? 이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 동국제약? 너 돈 잘 버나 한번 보자. 한번 인사도 사건에 난리가 났죠. 그럼 이 돈을 좀 보나? 돈 좀 있나? 여러분이 그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돈 좀 있습니까? 예, 돈 좀 많아요. 돈이 많아요. 진짜로. 돈이 왜 많은지요? 돈을 벌었으니까 이렇게.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죠? 400, 469억, 501억. 올해도 또 벌었네. 작년에 126억인데 162억을 벌었네. 자, 지금 자본 총계가 2800, 2300, 2700, 3100. 아니, ROE로 꾸준히 들어. 돈을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에, 영업이익을 잘 내는 기업에, 나는 동업했더니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가더라. 꾸준히 가더라. 그럼 지금까지, 자, 과거에 2008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다면, 여러분이, 저는 노골적으로 그랬죠? 제약 종목 사서 어떻게 하라? 적금 부듯이 들고 가라! 부자 된다! 이거 얼마 냈어요? 예, 309%입니다. 10년, 1년에 30%씩 벌어졌네? 근데 왜 은행 가다 저축을 하죠? 1년에 30%씩 벌었어요. 유나이트장은 60%씩 벌었어요. 어떤 거 살래요? 야, 그럼 난 유나이트 샀으면 더 부자 됐겠네? 더 부자 됐겠죠. 그건 이제 종목의 선택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부자 되는 방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배워서 주식을 꾸준히 오늘도 저축하고 다음 달에 또 월급 타면 또 저축하고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왜 은행 갔다가 그 적금을 모았고 은행 부자 만들어주고 증권사 부자 만들어주고 그러고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가장 어렵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투자라는 것은 가치가 커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지 기업의 가치는 쪼그라들어서 아까 누구 뭐라 그랬죠? 세화 IMC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 정지됐네. 자 한번 가서 보자. 참 또 이것도 뭔 일 벌린 거야 또. 저분 또 이것도 깡통 낸 거 아니야? 아휴. 볼 게 뭐 있어요, 이거? ROE, 성장을 아무것도 못 해. 영업이익, 수익가치 아무것도 수익을 못 내. 그죠? 자기 자본, 천억에서 8, 680, 620, 점점 쪼그라들어. 쪼그라들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기업을 분석했나요? 뭐만 봤어요? 주식. 차트 보니까 급등 나갔으니까 또 나갈 거야. 들고 있다가 죽었다. 자본 잠식됐나?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에휴. 2년 동안 이자도 못 내고 3년 동안 이자도 못 냈네. 차,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냈어요. 왜? 돈을 못 버니까 이자를 못 내죠. 자본금은 얼마예요? 증자를 한 번, 두 번, 세 번째 했네. 그런데 뭐요? 자본 총계는 얼마요? 아직까지는 3만원인데, 이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영업성, 당기순이익, 3년째 지금 적자. 186억, 337억, 94억. 야, 참. 그럼 뭐 여러분은 어떻게? 안 사.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추천주라는 이름으로 샀을 거고 또는 누구의 또 친구의 말에 의해서 살 수도 있을 거고 증권사 추천주로 살 수도 있고 애널리스트가 또 뭐 어떻게 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딱 했으면, 아, 돈을 못 벌어서 가치가 자꾸 줄어들어. 기업의 가치가 줄어드니까 영업도 못 내고 수익 가치가 엉망이고, 그 다음에 성장 가치도 엉망이고, 자기 자본은 줄어들고, 에이, 안 사. 너나 사. 난안 사. 급등 나가는 거 이런 거나 필요 없어. 꾸준히 해서 나돈 버는 게 좋아. 돈 버는 기업으로 갔더니 난 깡통 왔는데 이런 건 어떻게 돼? 죽으러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굿모닝 양보니 이해가요? 죽으러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아니 그럼 이거는 템플턴이 추천하는 이런 종목은 어떻게 돼요? 아, 제 자녀도 사라고 그랬죠. 더 나갔네? 예? 더 사라, 더 사. 왜요? 아, 돈을 일단 벌써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요. 그죠? 아니, 뭐, 이거 올해 215억 벌었대? 아, 벌써 뭐예요? 166억, 330억, 390억. 올해 예상은 594억이래. 야, 돈도 진짜 잘 번다. 아, 그랬더니 자기 자본은 뭐 1300에서 3600으로, 4000억으로 늘고 있고. 그죠? ROE는 계속 커지고 있어. 야, 이런 데다 그냥 동업해야 되겠다. 저런 거 그냥 확 잘라다가 그냥 동업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이 돈을 벌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걱정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제가 말하는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랬더니 돈 버는 기업은 안 하고 자꾸 여기 가서 무슨가, 그죠? 여기서 급등 나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자꾸 들어가는 거지. 그랬다 아차 하는 순간 놓쳤더니, 아, 야,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장대연봉 떨어지니까, 손실 났으니까 본전 생각에 못 팔았어. 또 본전 생각에 못 팔아서 본전 줄 거야, 본전 줄거 기다리다가 그냥 정지, 그러니까. 모르게 왜 그런 거예요, 정지한 게? 정지한 게왜 그런 거예요? 공시정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발 공부하시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기간 개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참, 뭐예요? 상폐 되려고 그러죠. 상폐 되려고. 아니, 이놈의 기업이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돈한푼못 벌다가 그냥 지구상 떠나려고 그러네. 그 좋은 많은 종목주 있는데도 굳이 여기다 투자하는 건 뭐예요? 이놈 때문에 그러잖아, 이놈. 이걸 안 봤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갈것 같으니까 또 그냥. 차트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은 여기까지 돈다 날리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대한유파문 아마 그 정도는 아니고, 대한유파문 괜찮은 기업이죠? 올해 업력도 있는데 주가는 못 갔어요. 그럼 너는 돈을 계속 기본은 하고 있냐? 예, 네, 기본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올해가 작년에, 모르겠네. 올해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실적은 또 넘어갔으니까, 아마, 이게 단기순이익이니까 아마 연구를 많이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ROE 성장은 안 좋은데, 그죠? 그거보다는, 아까 세화 MEC보다는 훨씬 좋죠. 그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죠? 저, 뭐 어떻게 됐냐. 자본금은 5년 동안 딴짓을 안 했네. 돈 벌어서 열심히 연구하고 뭐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은 까먹었잖아요, 그래도. 돈은 까먹었습니다. 왜? 단기순에서 계속 돈을, 영업이익에서 돈낸 거를 갖다가 단기순에 까먹고 있잖아요. 그럼 뭐에다 그렇게 많이 한 거냐?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네. 뭔가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건가 보죠. 그러면 이걸 자세히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트에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주석을 읽어보고. 이것이 템플턴의 방송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배워야 뭐가 되는지를 알죠. 그죠? 뭐가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럼 얘가 나쁜 짓을 하려면 뭐예요? 돈 장사를 하려면 돈이 없으니까 뭘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뭘 발행. 그죠? CB 발행, 제3자금. 어려웠을 때 2007년. 지금 2013년 이후로는 끄떡도 안 하고 열심히 돈 버니까 그거로다 뭔가 연구해 보려고 지금 투자는 계속하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으니까. 기업의 본질은 뭐다?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을 잘 내는 기업을 여러분 동업하면. 아까 세화 IMC 영업이익을 잘 냈으면 걔가 망했을까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똑같잖아요. 자, 굿모닝 양봉님이 지금 갈비탕 집을 하나 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망할까요? 안 망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못 버는 기업에다 갔다, 갈비탕 못 하는 집에다 갔다가 여러분이
하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겠죠, 당연히. 그것이 우리 투자도 똑같은 거예요. 좋은 종목에 투자해서 여러분이 가면 걱정 없는 투자를 할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을 공동 수익으로 나눠 먹으니까 부자를 저절로 만들어 주죠. 자,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가는데요. 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 와서 공부를 가면서 저 차트를 안 봤네. 자, 이렇게 모니터 본다고 돈 버는 거 아니고 이렇게 찔뻑찔뻑찔뻑 해도 봐봐요. 계속 하는 거 봐봐요. 무섭죠? 주가를 보면 조정이 두려워서 여러분 못 들고 갑니다. 이렇게 많이 조정하잖아요. 그래도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돈 얼마나 벌었을까요? 자, 얘도 한번 볼까요? 휠라코리아. 주가를 보면 흔들려서 못 들고 가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들고 가고 있어요. 주가를 보지 말고 가치평가를 하면서 주식을 장기 보유하라. 가치평가. 오늘 많이 조정받네요. 그동안 너무 많이 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흔들어야 되죠. 가면 흔들고, 가면 흔들고 가는 거예요. 왜요? 돈을 잘 버니까. 더군다나 주가라는 것은 그냥만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수익을 많이 내면 누가 꼭 무슨 짓을 하지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뭔 짓을 해요? 공매도를 쳐버리죠. 아, 이격이 많이 났으니까 너 한번 내가 때려서 짜릿하게 단타를 쳐야 돼. 여러분이 그런 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들고 가는 거. 그거 지금 굉장히 힘들었던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강하게 올라가네요. 템플턴이 어제, 자, 이제 간다. 추가 매수해라. 진짜 추가 매수했어요. 뭔 종목일까? 궁금하다. 궁금하다. 그래서 또 보죠. 얘가 뭐예요? 대림산업. 어제 신고가 행진 나갔죠. 이게 오바마 때 이란 경제 보험세를 드디어 내가 폐지시켜주겠습니다. 근데 뭐예요 또? 트럼프가 딱 오더니 이제 다시 이란 경제 봉쇄를 강화하겠습니다. 인생 이모장이 완전히 뭐예요? 천기누설하네. 그죠? 완전히 제 방에 있었으니까 완전히 제 마음을 읽어버렸네. 야, 참. 자, 그럼 노래 하나 듣고.